프로야구 정규리그 24경기를 남긴 선두기아 타이거즈의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팀의 1선발 투수로 뛰어온 제임스 레일이 24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맷 데이비슨의 타구에 얼굴을 맞았다. 레일은 얼굴을 감싼 채 더그아웃으로 뛰어갔다. 기아 구단은 25일 레일이 지난 24일 삼성 창원 병원에서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턱관절 골절 소견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턱관절 고정 수술을 한다고 전했다. 수술 후 경과를 봐야 구체적인 재활 기간을 알 수 있다고 기아 구단은 덧붙였다. 게다가 타구의 안면을 얻어맞은 공포감에 레일에겐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시즌 70승 고지에 선착해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을 76.5%로 끌어올린 기아는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 확정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펼칠 무렵 레일의 이탈이라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면 선발진에 믿을만한 투수로 베테랑 양현종과 에릭 나우어만 남는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6승을 거둔 나우어가 한국 무대 3경기에서 널뛰기 투구로 불안감을 못 지운 터라 사실상 가장 신뢰할 만한 투수는 양현종뿐이다.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1위를 질주하는 기아는 선발 투수의 줄부상으로 5월 1일에 마운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야심차게 영입한 1선발 투수 윌 크루우가 5월 초순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나자빠졌다. 4선발 투수 좌완 이일이는 왼쪽 팔꿈치에 매스를 대기로 하고 5월 말 시즌을 조기에 접었다. 5선발로 로테이션을 든든하게 지키던 좌완 윤영철마저 7월 중순 척추피로 골절 증세로 이탈했다. 이후 레일과 양현종이 규정 이닝을 채우고 선발진에 양축으로 맹활약하다가 레일마저 쓰러져 이젠 양현종이 황동아, 김도현 등 젊은 후배들을 이끌고 잔여 경기를 풀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팀내 최다승 투수 레일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기아에 반드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해야 한다는 선명한 목표 의식을 심어둘 것으로 보인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해야 기아는 3주 이상 내일의 복귀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 정규리그 1위를 못하고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 기아는 한국 시리즈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린다. 이번 후 기아 감독과 코치진은 현재 불펜진의 구위가 나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꼭 이겨야 할 경기에 집중하는 마운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